그럼 얘도 직업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양손검이고. 얘 마법사인가 본데, 그러면? 전직이? 대검이랑 법사네. 법사? 법사 해보지 뭐. 일단 격투가로 게임을 해보고. 근데 이거 뭐 바로 보스전만 하나 무조건? 뭐 어차피 뭐잠못 잡는 구간이야. 뭐 웬만한 게임들 다 귀찮은 거긴 하니까. 잠못 잡는 구간은 없나 본데. 근데 보스는 대부분 슈퍼하머인데 격투가류 같은 게 장점이 시식이나 경직을 이용한 연속기 아니에요? 뭐 보스한테 통하겠어? 전부 슈퍼하머일 텐데. 여기가 바로 그 푸른 불의 악마가 나온다는 동굴이란 말이지. 쟤는 왜안 도와줘? 이 싸가지 없는 거야. 아니요. 이거 어떻게 쓴 거야, 이거? 엄마! 어머? 어쩌는데? 짝퉁이야, 진퉁이야. 짝퉁이구나. 치상이 안 돼? 좀 채워볼래 했더만. 얘도 세긴 센데요? 좋았어. 역시 이런 함정 하나 정도는 있어줘. 그래, 미안하지. 생각 없이 앞서가다 함정에 걸려서 의욕만 넘치는 제이선. 이 임무 괜히 말려들게 하고 싶니? 이거 참. 푸른불의 악마의 근처 카구르 지역 마을을 숨기 체이스 정보대에 따르면 내가 앞장설게. 결국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쟤 싸우지도 않더만. 근데 스킬이 두 개뿐은 아닐 거고 스킬은 또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아까 소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처음에 캐릭 생성할 때 스킬 여러 개 쓰던데.
어디서 얻어야 돼? 추가적으로. NPC 맵? 찾아야 된다고? 뭐 클리어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숨겨진 걸 찾으라는 거야? 지도 옆에 NPC. NPC가 있었나? NPC 봐야겠는데? 어디 있지? 유저가 하도 많아가지고. NPC가 있었다고? 어딨어? 어딨어? NPC가 어딨어? 아, 임마? 안녕하세요. 얘 말하는 거야? 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와, 스킬이 딸랑 두 개뿐인데. 이거 어떻게 얻는 거야, 이거? 아, 이런 뭐 퀘스트를 주나? NPC는 이거 하나뿐이야? 더 없어? 뭐 찾는 것도 이래네. 이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NPC님 어디 계신가요? 좀 묻고.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훈련장은 뭐 딱히 상관없고. 아, 얘가 있는 데서 여기서 뭐 꽁시렁꽁시렁 하면 뭐 되나 본데? 성질 나쁜 중대장. 뭐 준다. 야, 이씨, 1% 한 개로 좀 그렇잖아, 이 새끼야. 에? 이런 젠장. 회상 임무, 이건 뭐야?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주는 것도 없잖아, 이거는. 돈만 주네. 몸좀 풀어볼까? 왜? 설마 이거 2인이라서 파티로 가는 거야? 싱글이 아니고? 나 혼자 오고 싶은데. 아, 아싸라서 혼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 잡몹전이나 그런 건 일부러 뺀것 같아. 어째 쓸모없잖아, 그런 잡몹은. 시간만 잡아먹지. 잡몹 뭐 약한 애들 그냥 지나가면서 쓱쓱거리고 땡일 텐데. 오히려 보스전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그 다크소울류라고 해야겠지. 다크소울이 가장 유명하니까. 그런 류처럼 보스전에 특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재미를 얻게 만든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대신 그렇게 가면은 게임이 좀 하드코어해져가지고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뭐 개발 뭐 알아서 하겠지. 이 사람들이 내 알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고민할 거고. 아, 뭐야, 이거 격투발을 이거 어떻게 잡아? 파티네. 안녕. 야, 얘 쓰러지긴 하냐? 아니요. 야, 안 맞잖아. 좆된데. 아씨, 격투가라서 안 맞아. 아, 짜증나네. 수압 되지. 브레이크는 뭐여? 아직이야. 야이씨, 이거 활이 낫겠다.
딱 낑겼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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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왜 이렇게 잘 타냐? 와우, 쩔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잘 모르겠음. DLC 인물을 통해 더 많은 카르마. 뭐지? 이 게임 DLC 있다는 것 같은데? 뭐 무료 게임이긴 하겠다만은 DLC 인물은 뭘까? DLC를 파나?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 DLC가 뭐지? 다운로드 컨텐츠. 진짜 인물을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 기본적으로 무료일 거 아니야. 유료는 아닐 거고. 뭔지 모르겠다? 나도 잘. 호감도님? 봐야겠다. 비켜봐, 이 녀석아. 어? 뭐야, 이거 왜 말이 안 걸어져, 이거?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예. 뭐야, 이거? 아이, 저 씨, 코코아, 저거, 씨. 아이, 씨만 때문에 말이 안 걸어지잖아. 꺼져. 아이템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겠지. 전투 준비 완료. 아, 이걸 다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다 없애줘야 되네. 태성이 뭐죠? 일단 법사 퀘스트나 계속 해보자. 올 때면 와봐. 법사도 얻어봐야지. 좀 돌아볼까? 네, 클로저 베타예요. 뭐 클베니까 게임 시스템적으로만 좀 테스트 중인 건가? 말아 사겠지. 아이, 뭐야 이 드래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달아 이거?
스태미나 없다. 이야! 뭐야? 아까는 피해지더만. 오우씨. 말이 안 돼. 왜래 뭔 패턴이니? 아 타겟팅이 안 됐어. 어 피해지다. 뭐야? 되게 쉬운 거였잖아. 구소가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 네 말이 맞. 이 동굴의 문자와 양식으로 상체뿐인 미완성이라 속단할 순 없지만 마치 이 정도의 마술을 움직이. 그 푸른 뿔이 내가 생각하는. 갑자기 말하기 지금은 만날 수. 그 사람의 힘이. 일단 뭐 저렇게 대화가 뜨긴 하는데 딱히 집중은 안 되네요. 그냥 뭐 보스 하나 잡고 뭐 뜬금포로 와서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이번에 게임에는 법사 클래스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근데 이게 스태미나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으로 그냥 쓰는 스킬만 딱, 아, 공격만 그 쓰고 졸라 화려하게 연계 공격하는 거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은? 제일 효율 좋고 데미지 배율 높은 거 그거 쓰고 땡칠 것 같은데. 어 있네. 지팽이, 파이어볼, 블리자드, 메테오. 법사는 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과금은 이제 스킨팔이죠. 맞아. 게임 자체 무료로 해가지고 유저들 게임하게 만들고 스킨 좀 팔고 창고 좀 팔고 뭐 그런 거지 요즘은. 스킨 파리가 제일 좋아. 아 얘는 같이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쫄라쫄라 따라댕기네. 꿀벅지 봐.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얘? 리치킹. 금지된 마법사의 거처를 침입한 것이 너희들이냐? 나는 혼돈으로부터 왔으나 질서의 의지를 여기에 세운다. 나는 어둠에서 왔으나 조화의 의지를 여기에 세운다. 파란색이었어.
두 번 묻지 않겠다. 머리 위에 그 뿔 어디서 난 거지? 대답해! 혼돈 속의 질서가 질서 속에 또한 혼돈이 존재하리. 아이씨, 또 내가 싸워야 되잖아. 야마, 너 왜 이렇게 많이 떠? 잠깐만요. 야, 이씨! 왜 갑자기 줄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 이게 너무 센데? 캐릭이 너무 느려. 아이,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가냐? 우리 세균자에게 죽음의 자비를. 어디 갔니? 네가 진통이지. 어, 아니네. 야바이 실패. 황차짐. 잠깐만요. 점프, 점프. 뭔가 이상한 거 쓸 것 같아. 아, 새끼.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쓴 거야 이거? 뭐야, 어떻게 잡은 거야? 잡기도 있었나 이 게임? 어, 지 마음대로 잡아버리네. 어디서 나? 아이고. 스킬이 없는데 잡기가. 루인. 오랜만이구나 말이. 이야기하자면 길구나. 아니에요. 저런. 그건 그렇고. 아, 네. 그대의 힘은 정말 예. 아니에요, 스승님. 그동안. 그동안. 하지만 너희 부모와 동료. 이제는 미안하지만 난 오늘 아마 늦을 것 같아. 미친. 선을 넘었구만 이 녀석들. 어, 잡기 어떻게 한 거지? 뭔가 그 그로기 상태일 때 뭔가를 하면 잡는 건가? 패대기 치네. 근데 지금 격투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런 액션 아니다. 이게 액션 게임인지는 모르겠.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액션성을 강조한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스전만 하는 하드코어한 게임인지 아니면은 뭐 액션성을 강조해가지고 스타일리시하게 조패는 호쾌한 맛을 원하는 게임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평타 공격 치는 도중에 스킬이 아예 안 나가거든요? 얘 캔슬이 없어. 걔가지고 뚝뚝 끊겨 얘가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평타에서 스킬로 이어지는 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뭔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뭔가 공격이 빠른 듯 하면서도 캔슬은 없단 말이야. 이게 전체성을 모르겠어 이 게임에. 그걸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게임이. 나중에 잘 보면은 평타 칠 때 왼쪽 밑에 스킬이 공격 도중에는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불이 꺼져 사용할 수 없다고. 그리고 공격이 끝날 때 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
어, 지 알아서 바뀌네. 무기만 바꾸니까. 이번엔 마법사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마법사는 뭐 콤보를 할 것도 없겠는데? 뭐 씨 그냥 스킨만 똥똥똥 하다가 끝나나? 아니요 잘못 눌렀어. 뭐 0.1% 확률로 드랍이 된다. 왜 이렇게 확률이 창렬해 이거. 왜시다 1%야 이거. 이제 대검 얻는 퀘스트인데. 일단 뭐 스킬은 한 번씩 써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애매 대검 얻는 것 같아 지금. 그럼 법사 있고 궁수 있고 격투가 있고 뭐 대검 든 전사 뭐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 클래스인가? 총 캐릭은 무조건 나오겠죠. 뭐 이런 유는 총이 되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겉멋이 좋잖아. 보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 이 게임의 PVP가 주 컨텐츠예요? 그래? 잘 좀 쏘지 이 녀석. 아 이 클베라서 신청 안 하면 못 하죠. 어이구야. 오. 이곳은 성스러운 벨라토스군의 주둔지는 여기서 뭘 하느냐? 뭐야? 걸렘스? 넌 누구냐? 벨라토스의 영광을 위하여. 아 왜 내가 싸워야 돼 결국에? 웃긴 게임이네. 어, 이건 텔포네. 오잉? 아니요, 아니요. 야, 뭔 놈의 퀘스팅이 이렇게 길어 이 미친 게임이. 아이씨, 당황스럽네. 야, 마법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야 센거야 약한거야 이거 알길이 없네. 이건 뭐니? 메디테이션은 뭐야 이거. 스킬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뭐지? 뭐지?